자, 그래서 이과 단어 계속 이어서 갑니다. 형용사, 부사 살펴봤고요. 이제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다? accept죠. accept. 일단 반대말. 거부하다? reject가 있고요. 거절하다, 거부하다. reject, accept. 거절하다, 거부하다. 그 다음에 accept의 명사형은 그렇죠, exception이죠. 형용사형은 acceptive, 뭐 acceptable,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acceptive도 그렇고, acceptable도 그렇고, acceptable은 뭔 뜻일까? acceptable. 그렇죠, 수용 가능한, acceptable, exception, accep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언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얘는 내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단언하다, 내기하다가 그래서 뭐다? bet. bet의 3단변신은 bet, bet, bet이고요. 보통 I bet 이렇게 많이 써요. I bet. I bet은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배운 표현 중에 I'm sure, I'm certain 하고 갔겠죠. I bet, I'm sure, I'm certain. 이런 표현과 같다. 나는 확신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I'm sure, I'm certain, bet. 오케이. 그 다음에 개화하다라는 뜻이죠. 개화하다, bloom. 뭐 spring is blooming season 이렇게 표현하겠죠. spring is a blooming season. 오케이. 봄은 꽃이 피는 시즌이다. blooming season. 오케이. 그 다음에 빌리다는 borrow. 빌려주는 건 lend라는 거. borrow lend. 그래서 없는 사람이 뭐하고 borrow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랜드 할 거고요. 랜드 같은 경우에는 수여 동사니까 랜드 A, B, 랜드 B to A, A에게 B를 빌려주다 이렇게 수여 동사 사용식과 삼형식 전환이 가능합니다. 바로는 그냥 삼형식 동사예요. 무엇 무엇을 빌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싫어하다 마인드. 자, 이제 마인드가 나오는 걸로 봐서 예. 우리 대아파트에 Would you mind나 Do you mind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너는 싫겠니? 그래서 일단 뭐 마인드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마인드는 뭐 싫어하다라는 뜻이고요. 뭐 언짢아하다, 상관하다인데 뭐 줄여서 싫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뭐 이건 두 번째 뜻이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마인드의 뜻은 마음이나 또는 정신. 이란 뜻으로도 만나봤죠. 오케이. mind control. 마음을 뭐 컨트롤하는 거죠. 그런 뜻도 있다. 그리고 이제 대아파트에 이게 허락받을 때 사용되는데 조심해야 될게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너는 싫겠냐? Would you mind? 뭐, do you mind? 너는 싫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허락해 주는 게 no와 관계 있는 말들이 허락해 주는 거고 yes는 불허하는 거. 그러니까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하고 may I open the window는 같은 표현인 거야, 비슷한 표현인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허락하는 대답이 may I open the window 했을 때는 yes you may지만 do you mind 뭐 if I open the window나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에 대해서는 no I don't mind 해야지 허락해 주는 표현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제작하다, 제조하다, 만들어내다라는 표현에 produce죠. produce. 오케이. produce 파생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명사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production이 있고요. 뜻은 제조, 제작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사형 주의해야 될게 produ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oduct. 이거는 제조물이란 뜻이에요. 제조물. 그니까 뭐 제조된 어떤 물건을 보고 product라고 그러고요, 제조하는 행위를 보는 production이라고 하고요.
produce, production, product.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productive겠죠. productive. productive의 뜻은 생산적인 이란 뜻이겠죠. 효율, 뭐, 효율성이 높은, 생산적인, productive. Let's have a productive conversation. 뭐, 좀 생산적인 대화를 좀 나눠보자. Produce, production, product, productive. 그러니까 신발 공장을 예로 들어서 이 두 녀석을 비교하면 신발 공장에서 만들어진 신발이 product란 말이야. 그리고 신발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고는 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PD 이렇게 얘기하죠. PD가 produce, 아 이건 뭐 생산자란 뜻으로서 여기다 R 붙이면 producer가 되고 그게 줄여서 PD라고 합니다. 생산자, producer 이런 단어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약속하다 promise죠. promise는 누구처럼 그렇죠, want처럼 to do만 좋았나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promise to do 뭐뭐뭐 안 하기로 약속하다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니까 뭐 난 거짓말 안 하기로 약속한다 I promise not to lie anymo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호하다 지키다는 protect. 오케이,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B로부터 A를 보호하다 할 때 protect A from B 씁니다. Protect A from B. 보통 많이 쓰이는 문장의 구조는 A를 보호한다 B로부터 Protect A from B. 그 다음에 파생어 명사형은 당연히 뭐겠다 Protection 하면 되겠죠. T-I-O-N Protection.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그렇죠 Protective 하면 되겠죠. Protect, Protection, Protective Protect A from B 그 다음에 증명하다 Prove Prove는 삼형식 동사로서 보통 that자를 좋아합니다. I proved 한 다음에 that 뒤에 연명문 문장 뭐 I proved that I was right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I proved that I was right 뭐 네가 틀렸었다는 걸 증명했다 I proved that you are wrong 이런 식으로 대절을 좋아하는 동사고요. 여기에서 관련어로서 증거라는 단어로서 증거가 proof입니다. proof 살아있다는 증거 proof of life 뭐 생명의 증거 proof of life 뭐 scientist proved that there was life on Mars 뭐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었다 뭐 proof of life를 마르스에서 찾았다 scientist found proof of life on Mars 뭐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잡아당기다는 pull 미는 건 push pull and push 보통 문에다가 뭐 가게 같은데 문에다가 풀이라고 써놓으면 꼭 푸시하는 놈 있고 푸시라고 써놓으면 꼭 풀합니다 거꾸로 하는 놈 왜 이렇게 많지? 풀앤푸시 밀고 당기고 밀당 풀앤푸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딴 건 없지 그다음 대답하다 reply 뭐 답장 달다 댓글 달다 reply 리플 달아주세요 할 때 그 리플이 reply의 한국식 표현이고요 뭐 같은 말은 answer가 있겠죠. answer는 뭐 동사, 명사로 쓰입니다. 대답, 대답하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컴퓨터에 보면 요 위에 버튼이 하나 있죠. 요런 버튼. 요거. 요게 바로 무슨 버튼이다? undo 버튼입니다. 실행 취소, undo. 됐습니까? 뭔가 했던 거를 다시 되돌려 놓는 걸 undo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뭐가 있냐면 이 버튼이겠죠 요 버튼 이 버튼의 이름은 redo겠죠 redo undo redo redo는 다시 하는 거겠죠 undo 했던 걸 undo를 다시 undo 하고 싶으면 redo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ke죠. 잠에서 깨다도 되고요. 얘는 이제 일형식 동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삼형식도 된다. 그 말이 뭐냐? 일형식일 때 wake의 뜻은 이거겠죠. 됐습니까? 근데 삼형식도 된다는 얘기는 wake가 무슨 뜻도 있다? 깨우다 라는 뜻도 된단 말이에요. wake는 깨다도 되고 깨우다도 된다. 마치 change처럼 바뀌다도 되고 바꾸다도 되는 녀석입니다. wake. 보통 뭐 wake up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3단변시 외우느라고 애좀 먹었었죠. wake의 3단변시는 wake, walk, walken 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관련어로서는 awake가 있고요. awake는 무슨 씻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용사죠. awake는 그러면 무슨 뜻이다? 깨어있는 이겠죠. 깨어있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부 올라가기 전에 이런 얘기 하겠지만 얘는 형용사인데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그 말이 뭐냐? 얘는 명사를 꾸며주지 못하고 항상 2형식으로만 써야 되는 그런 형용사들이 있어요. 이거랑 그거 할 때 같이 했던 게 뭐였냐면 살아있는, 그렇죠. 오, 기억력 좋아. alive. 그래서 alive fish 이렇게 못 쓴단 말입니다. The fish is alive 하든지 the boy is awake 이런 식으로. 얘는 동사랑 붙어서 동사 되는 것만 좋아하는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특징은 어가 붙어있는 형용사들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수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표현이죠.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Be famous for. What the reason? 오케이. 그래서 this restaurant is famous for pizza.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식당은 피자로 유명하다. This restaurant is famous for pizza. For pizza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is this restaurant famous? 왜 유명한데? For pizza. 뭐 때문에? 피자 때문에. 그러니까 be famous 뒤에 유명한 이유를 붙여야 되니까 전치사는 for가 제일 잘 어울리겠죠. 뭐뭐 때문에. 그래서 be famous for라는 수거고요. 자, 그 다음에 be into가 나오네요. be into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같은 표현 뭐 배웠냐? be, 그렇지, interested in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I'm interested in skating. 난 스케이트 타는 것에 관심이 있어. be into의 뜻은 뭐뭐에 푹 빠져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be into의 뜻은 뭐뭐 속에, 그러니까 뭐 영어 이걸 단어 뜻 그대로 하면 있다 해놓고 어디 어디 속에 이런 뜻이죠. 어디 어디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인데 그게 뒤에 어떤 행위가 나오면 어떤 행위에 푹 빠져있다, 뭐 보통 뒤에 동명사가 많이 옵니다. I'm into 뭐 swimming, I'm into 뭐 reading books 하는 친구 잘 없죠. 됐습니까? I'm into playing mobile games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뭐에 푹 빠져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long이네요. along의 뜻이 along the river 이런 거 본 적 있죠. along 자체의 뜻은 뭐뭐를 따라서 하늘에서 쳐다봤을 때 이렇게 선 모양으로 생긴 거를 따라서 이런 느낌이라 했습니다. along. come along은 같이 따라가는 거죠. come along. come along. 물론 come along은 이어동사이긴 한데요. 근데 얘 이어동사라고 뭐 그렇게 뭐 강조해서 우리가 익힐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얘가 삼형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이어동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중요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수거 하나 나왔네요. 뭐뭐를 생각해내다 come up with. 그러니까 뭐 여기에 빈칸 해놓고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 I came up with a good idea 이렇게 쓰이겠죠. 난 좋은 생각을 뭐 생각해냈어. I came up with a good idea. 뭐 come up with 뒤에 뭐 많이 붙일 수 있는 어떤 표현은 뭐 a new way 이런 거 붙이면 되겠네. I come up with a new way of making pizza 라든지 I come up with a new way of 뭐뭐뭐 하는 새로운 방법을
뭐 처음으로 생각해내다. 자, come up with은 영영풀이 만나봤을지 모르겠는데, come up with의 영영풀이로 관련 있는 단어는 승민아 언제 할래? invent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인벤트라는 행위 자체가 세상에 없던 것을 처음 만들어내는 행위를 인벤트로 하죠. Come up with invent 관련 어입니다. Come up with inven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포기하다, 그것을 포기하다 해보자. 그것을 포기하다? Give it up. 왜 하는지 알죠? 이거 이어 동사라는 거. 뭐, 피자 만드는 것을 포기하다. Give up은 누구처럼? 그렇죠.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하죠. 그래서 피자 만드는 것을 포기하다. Give up making pizza. 또는 give making pizza up. 둘다 되겠죠. 됐습니까? Give the idea up. Give up the idea. 뭐 이런 것들. 오케이. 영어로 권리가 뭔지 알아요? 권리. 오, rice죠. 그게 복습 빡세게 하네. 됐습니까? Don't give up your right. 너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 Don't give your right up. 너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 이런 뜻이겠죠. Don't give up your right. Don't give your right up. 오케이. 그 다음에 나왔네요. 대화 파트에 좀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조금 대화 파트에 부담이 이번 과에는 있으니까, 그렇다면 문법은 조금 쉬운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학년이니까 다 때려 넣었을 수도 있고, 니네 책이야 원래. 근데 2학년 때 내가 관계사하고 현재 완료 시제를 한 번에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보통은 관계사하고, 니들 관계사하고 현재 완료 시제 언제 했는지 알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다 때려 넣었었어. 현재 완료랑 관계사랑. 그두 문법은 좀 떼놔야지. 부담이 좀큰 문법이기 때문에. 뭐, 1학기 때뭐 관계사 정도 하고, 아니, 1학기 중간 때뭐 관계하고, 기말 때 뭐, 현재 완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떼놓는데. 2학기 때 하이라이트는 뭐였지? 그렇죠, 수동태였죠. 됐습니까? 뭐,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문법은 거의 다 끝나간다고 보면, 마무리되어 간다고 보면 되는데, 아직 그렇다고 해서 고삐를 놓친 마시고요. 이제 좀 조금 어려운 문법인 뭐 가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남아 있습니다. 3학년의 하이라이트는 가정법. 자, 그래서 head better입니다. head better. 일단 head better. head better는 뭐 덩어리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조동사 덩어리라 했었어. 그 말은 head better do, head better not do 해야 된다는 주의사항입니다. 뭐 먹는 편이 낫겠다. head better eat. 안 먹는 편이 낫겠다. head better not eat.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여기에다가 to 부정사를 뒤에다 갖다 붙여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had better to do 하면 절대 안 돼.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had라는 과거형이 쓰였지만 절대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똑같진 않지만 뭐랑 비슷하냐 하면 should랑 비슷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충고할 때 쓰이는데요. 근데 이 헤드베러를 누구한테 쓰지 마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윗사람한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매우 impolite한 표현이 된다. 무례한 표현이 된다. 공손하지 못한 표현이 된다. 왜냐하면 헤드베러 속에 담겨있는 느낌은 내 말대로 해라. 안 하면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협박성 충고할 때 쓰는 단어라 했죠.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됐습니까? 그래서 대화 파트에 충고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허락받기가 나올 것 같네요. 단어를만 살펴봐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감기 걸리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감기 걸리다는 have a cold 또는 뭐 catch a cold 이런 것도 같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 catch a cold, have a cold. 뭐 설명은 뭐 have a cold 그렇게 어렵지 않고 중1 때도 이미 나왔던 거고 조심해야 될건 cold가 형용사가 아닌 명사고요. 그리고 이 희한하게 명사인데도 뭐할수 있는 명사 취급하고 있냐?
셀수 있는 명사, 감기 하나, 감기 둘 이런 식으로 표현. 그러니까 입버릇이에요 그냥. Have cold가 원래는 맞겠지만 논리적으로 감기를 어떻게 세려? 됐습니까? 근데 셀수 있는 명사 취급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기 셀수 없나? 라고 승빈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표정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는 감기를 어떻게 셉니까? 하지만 have a cold라고 입버릇처럼 쓰고 있다. Catch a cold, have a cold.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이란 표현이 보이네요. 그런 경우에는 in that ca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뜻만 딱 봐도 바꿔 쓸수 있는 게딱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 then하고 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Then. In that case. 그럼 뭐 then이 있는데 in that case 같은 거는 왜 만들었을까? 예를 들어서 in that case는 조금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뭐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느냐? 여 뒤에다가 뭐를 더 붙여서 다른 표현이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면 in that case of speaking in front of many people 해서 in that case of 뒤에 어떤 것을 붙여서 의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In that case of doing 해서 doing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in that case 이것도 뭐 하는 느낌이냐면 이거 충고하는 거네요.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갈수 있겠죠. 뭐 수민, what's wrong with you? 이랬는데 뭐 I have to speak in front of many people. 뭐, 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give a speech 해야 돼. 그랬더니 뭐 in that case 뭐 그런 경우에는 한 다음에 you had better practice your 뭐 speaking 뭐 in front of your family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in that case만 쓰는 게 아니고 in that case of doing 이런 형태로서 뭐뭐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의미를 확장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장난치다까지 익히면 되겠네요. 누구에게 장난치다는 play tricks on 나한테 장난치지 마. Play tricks on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n't play tricks on me. Don't play tricks on me. 오케이. Play tricks는 뭐 앞에 뭐 어떤 단어 myth 이런 단어 나왔잖아. myth. myth가 뭐였더라? myth. myth. 신화잖아. 그쵸? 장난의 신이 북유럽 신화의 로키죠. 그쵸? 그래서 뭐 로키 likes to play tricks on other gods 뭐 이런 표현 나올 수도 있겠죠. 로키가 likes 좋아한다 뭐 하는 것을 to play tricks on other gods 다른 신들에게 장난치는 것을 됐습니까? play tricks on. 그다음에 뿌리를 내리다라는 표현이에요. 뿌리를 내리다 take root 됐습니까? 뭐 make root도 아니고요. root의 뜻은 뿌리죠. 뭐 take라는 녀석이나 뭐 get 같은 take나 get 같은 애들은 워낙 뜻이 다양하게 퍼져나갈 수 있죠. take root 뭐 뿌리를 팠다 이게 아니고 뿌리를 내리다 take root 이런 수거들이 나올 거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단어 좀더 심화 집중 탐구 뭐별거 없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단어 그래서 myth가 나오고 myth는 뭐의 줄임말이었더라? mythology의 줄임말이었죠. mythology. 그러니까 원래 이제 math가 mathematics의 줄임말이고 gym이 gymnasium의 줄임말이듯이 됐습니까? gymnasium이 뭐지 그러면? 체육관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myth 원래 단어는 mythology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신은 God이죠, God. 근데 기독교에서는 요렇게 안 쓰고 기독교에는 항상 요렇게 써요. 성경책에서 God은 항상 요렇게 쓰고요. 대신 이거는 기독교에서 얘는 안 붙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특별 취급해 드리는 거죠. 기독교의 신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다른 신화에서는 뭐 The God이라든지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워낙 등장인물들 많죠. The Gods 다신교니까 거기는 복수형도 가능한데 성경책에 절대로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나오면 큰일 나겠죠.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너를 뭐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떤 종교냐에 따라서 뭐 갓을 이렇게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더 갓도 되고 갓즈도 되고 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신이 보이네요. 여신은 가데스죠. 가데스.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이제 뭐 다신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데 뭐 가데스 하면 이름 뭐가 떠오릅니까? 가데스 중에 어? 아프로디테. 그렇죠. 아프로디테가 이제 그게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고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 비너스가 되죠. 됐습니까? 뭐 그 외에도 뭐 헬레나라든지 그렇죠? 아테네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레스가 있고 뭐 그런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갓은 뭐 최고 힘센 놈은 제우스죠. 그렇죠? 바다는 포세이돈이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대장장이는 헤파이토스라든지 뭐 이런 신들이 있죠. 참고로 여기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니까 아니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고 본문은 노던 미스입니다. 노던 미스. 북유럽 신화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최고 대빵신이 누구야? 애꾸는 오딘이죠. 오딘. 그렇죠? 오딘이 뭐 북유럽 하면 지금의 어느 나라 쪽입니까? 노르웨이, 덴마크, 뭐 네덜란드 뭐 이런 쪽이죠. 옛날 바이킹 했던 애들. 됐습니까? 그쪽 애들이 믿던 신화 중에 대빵은 누구다고? 오딘이고요. 됐습니까? 망치 들고 다니는 애는 토르 역시. 그렇죠. 마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장난의 신 로키가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 외에도 뭐 프레야 뭐 같은 신, 수학과 뭐 출산의 신 프레야 같은 신도 나오고 뭐 그럴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정은 엘프고요. 복수형은 엘브즈겠죠. 뭐 프 소리 끝났으니까 요정들 엘브즈. 엘프 엘브즈. 됐습니까? 엘프 엘브즈. 난쟁이 드워프죠. 드워프. 그러면 뭐 난쟁이들은 드워프스. 네. S만 붙이죠. 드워프스. 드워브즈 안 하고요. 드워프스. 됐습니까?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뭐 얘들은 좀 예쁘게 나오죠. 얘들은 좀 키 작고 그렇죠. 보통 뭐 대장장이 같은 이런 역할 많이 하는 걸로 나옵니다. 됐습니까? 뭐래 이런 분위기네요. 자, 그다음에 옆으로 뭐 그거에 대한 얘기네요. ly 무슨 시에 뭐 붙여서. 그렇죠. 어떤 시에 ly 붙이면 부사되는데 근데 이제 그냥 ly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e를 빼고 ly 해야 되는 경우. 됐습니까? le로 끝나는 경우에 그냥 le 부분을 ly로 바꿔버린다.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고친 다음에 ly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답 즉답 immediate answer. 그렇죠? 맞습니까? 얘는 어떤 시죠? 근데 즉각적으로 하고 싶으면 immediately. 됐습니까? immediately 같은 말이 뭐였더라? 오, at once. right away. 그다음 s로 시작하는 많이 만나봤던 soon. immediately soon. And right away, at once. Immediate answer. He replied immediately.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Immediately. 지체 없이. 즉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심스러운. Careful. 조심스럽게. Carefully. Walk carefully. Here. 여기에서는 조심해서 걸어 다녀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화난. angry 화가 나서 angrily. 됐습니까?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됐습니까? 스펠링 angrily. 됐습니까? 별 쓸데없는 스펠링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 됐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angry angrily. He said angry, he said angrily. He said angri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화가 나서 말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바쁜? Busy, 바쁘게? Busi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y로 끝나는 경우에, 아니 le로 끝나는 경우에 ly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간단한 대답 simple answer. 됐습니까?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He answered simply. He replied simply. Simple, simply. Simple quest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끔찍한 terrible. 끔찍하게 terribly. 됐습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친근한 friendly, 사랑스러운 lovely, 매주의, 매주마다의 weekly. 걔들은 다 형용사죠. 이유는 ly 뗐을 때 다 무슨 품사기 때문에, 명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friend 친구, week 주, love 사랑.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 대표는 friendly 하면 되겠죠. 아이고, L 어디 갔어? 얘는 형용사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해놓고 ly로 다 끝났는데. 됐습니까?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인 거 이런 거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수거 집중 탐구. 자, 쭉 보니까 take 4종 세트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산책하다? Take a walk. 사진 찍다? Take a picture. 필기하다? Take note.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다? Take place. 됐습니까? 뭐 take a walk. 많이 봤나? 뭐 중1 때 이미 많이 만나봤습니다. Take a walk. 뭐 샤워하다? 이런 것도 있죠? Take a shower. Take 들어간 거 되게 많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ake a picture 같은 경우에 뭐뭐에 사진 찍다 할 때 take a picture of란 전치사를 붙여서 많이 쓰죠. Take a picture of flowers. 꽃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of myself. 셀카 찍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필기하다. Take notes고요. 그 다음에 take place. 중요하네요. 그래서 take place. 어떤 일이 발생하다. 개최되다. 라는 뜻인데 같은 말은 그렇죠. 오, 그걸로 바로 갑니까? happen 또는 occur가 있었죠. 보통 take place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뭐 take place 뭐 in 구미 뭐 이런 식으로 전치사 in이 많이 붙어 있겠죠. at이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참가하다 만난 적이 있는데. 그렇죠. Take part in. 그거 어제 한번 나왔었죠? 네. 우리 take 그렇죠. part in. 참가하다. 이것도 뭐 나온 김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통 뭐 저녁 식사 후에는 산책하신다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치즈라고 말해라. 네가 사진을 찍을 때는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 이 문장 되게 이상하지 않아? 상황을 한번 상상해봐. 이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Say cheese when you take a picture 하면은 이대로 내가 해볼게. Cheese 이렇게 하란 말이야. 뭔 소린지 알겠어요? 네. 지금 you가 take a picture를 하는 거야. Take a picture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치즈라고 말해라. 뭐 할 때 네가 사진을 찍을 때 치즈라고 말하래요. 사진 찍을 때 치즈라고 말합니까? 찍힐 때 치즈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Say cheese when you are taken a pictur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맞는 표현이죠. 사진 찍힐 때라고 해야 되겠죠. 사진 찍을 때 치즈 하래. 찍힐 때 치즈 해야지. 대단히 이상한 문장입니다.
Say cheese when you are taking a pictu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아 일과의 주요 문법이 하나 보이네요. You should listen to what your teacher says and 여기에 뭐가 생겨졌네. 그치? 그쵸? Take note 하고 end 사이에 뭐 생략됐죠? 좀 이따가 이제 한꺼번에 네 문장 읽어볼 텐데 생략된 거 넣어서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Where does the singing contest take place? 뭐 The singing contest 안만 길어봤죠? Where does it take place죠? 그럼 singing contest가 take place를 하는 거야? Take place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아 당합니까? 그래서 얘는 몇 형식 동사다? 일형식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말 하나 더 하자. 그럼 이거 같은 말은 뭐가 있다? Be held가 있죠. 'Where is the singing contest held? Where is it held?' Hold가 잡다, 붙들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개최하다 라는 뜻이 있죠. 무엇 무엇을 그러니까 hold는 뭐야 넌? hold는 3형식 동사죠.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걔를 가지고 1형식처럼 표현하고 싶으면 수동태 배운 거 써먹으면 되겠죠. be held. 개최되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나의 부모님께서는 보통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신다? parents usually take a walk after dinner. fact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고요. 그 다음에 네가 사진 찍힐 때 치즈라고 말해라. Say cheese when you are taking a pictu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된 말 넣으셔야죠. You should listen to what your teacher says and you should take notes죠. 됐습니까? 그래서 listen to가 1번 동사고요. take notes가 2번 동사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두 가지를 해야만 한다라고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필기를 해야만 한다. 우리 학원에 이거 말을 잘 지키는 학생이 있죠. 두 명이나. 그쵸? 그쵸? 필기 열심히 하잖아. 그치 승빈아?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 대신에 이게 이제 막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거라면 should 대신에 you had better listen to what your teacher says. And you had better take note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은 물음표 할까 말까? You should listen to 뭐 it이죠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그리고 your teacher says the thing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없다라는 얘기는 얘는 2번이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다. The things. Which your teacher says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You should listen to the things which your teacher says and you should take not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노래 자랑 대회는 어디에서 개최되나요? Does the singing contest take place? Take place 한 번 더 주의를 주면 take place의 주어는 사람이 잘 안 쓰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행사라든지 이벤트가 take place의 주어는 주어는 어떤 이벤트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The Olympics take place every 4 years 이렇게 쓰이겠죠. 그렇죠? The World Cup takes place every 4 years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올림픽은 4년마다, 월드컵도 4년마다 takes place 한다, happens 한다, occurs 한다. The Olympics are held every 4 year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보기와 같도록 숙제네요. 됐습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고 정리해 보시고요. 꼭 복습하고 나서 하세요. 오케이. 엔드하고 그루 사이에 뭐가 생겼대는지 뭐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윗이 있는데 1, 2, 3중 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hat 뭐 하는 놈인지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someone whose job is to make and repair metal objects. 오케이, whose 이거 1번인지 2번인지 궁금하고요. to make 뭐 하는 놈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object 대신에 뭘쓸수 있겠다? things를 써도 같은 뜻이겠죠. metal things, metal object. object의 뜻을 모르면 찾아오시란 말입니다. 추가적인 과제 되었고요. 그다음 표현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화 파트에서는 에이? 이유 묻기가 나오네. 이유 묻기 나오고 허락 요청하기만 나오네. 헤르베르는 안 나오네. 오케이. 자, 이유 묻기. 너왜 울고 있니? Why are you crying? 이거죠.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1학년 지나서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뭘 배웠냐면 5-3의 B를 배웠어. 이게 뭔데? 사역동사지. 그쵸?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무엇이 만들었었니? 누가 뭐 하는 것을? You가 cry, 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What made you cr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얘는 뭐가 모인 의문문이냐면 의문사가 주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 made you cry?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니 때문에 울잖아 하고 싶으면 You made me cry. 이렇게 어순 안 변하고 What made you cry? You made me cry.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가 뭐기 때문에 의문사가 주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이거는 시제는 뭐 과거에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건 시제 과거 했는데 뭐 현재 시제로 What makes you say so? 뭐너왜 그런 말 하는 건데?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What makes you say so?라고 현재 시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배워서 요렇게 이유 묻는 걸 배우는 겁니다. 이거 훨씬 더 많이 쓰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했어. 울어. 됐습니까? 웃어. 됐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너를 웃게 만들었냐? 무엇이 너를 울게 만들었냐? 어떤 행동, 말. 왜 그런 소리 하는 건데? What makes you say so?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기분 같은 거. What makes you feel sad? 이렇게 할수 있겠죠. What makes you feel sad? 왜? 무엇이 너를 슬픈 기분이 들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make a 어떤을 쓸 수도 있겠네요. What made you sad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동사만 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상태가 와도 되면 그때는 5-2를 써서 make a 어떤 What made you sad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 시제는 현재 대표 시제로 현재 시제 쓰나 What makes you 뒤에 동사 원형 또는 형용사를 집어넣을 수 있다. What makes you do 또는 어떤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 어떤 행동을 하니 하고 싶으면 what makes you 동사 원형 사역동사답게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makes you 대신에 why를 써서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중요 표현 오케이. 저렇게 생각하다란 말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what made you think that? 왜 저렇게 너는 왜 저런 생각을 하는 거냐? 왜 그런 생각하는 거냐? 이런 거겠죠. What made you think that? 조심해야 될건 여기 시제랑 여기 시제가 과거라고 해서 여기에 thought 같은 거 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made 뒤에 있는 you는 무슨 격이야? 그렇죠. 목적격이지. 여기에 that이 생략돼. make는 that절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동사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목적격이니까 뭐 시제일체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 5-3의 B의 형태대로. 여기 시제일치 꿈도 꾸지 마라.
뭐 마찬가지로 what made you to think that, to do 이런 거안 되고요. doing도 안 되고요. 동사 원형으로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얘가 이 행동을 하는 조건일 때 능동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를 보고 목적어라 그랬고 여기 나오는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라 했었어. 목적격 보호는 사역 동사가 아니고 want 같은 경우에 want a to do 뭐 imagine 이런 동사의 경우에 imagine a doing 이런 식으로 쓰지만 make 같은 사역 동사일 때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뭐 문법적으로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배웠으니까 이제 대화 파트에 3학년 1학기 대화 파트에 이걸 사용한 what made you think that? What made you think so?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뭐왜 그런 말 하냐가 보이고 있죠. What made you say that? 그 다음에 뭐 1학년 때 배웠던 Why was he so happy to hear that? 그래서 왜 그는 그렇게 행복해 했었니? 뭐 해서 그런 말을 듣고서 뭐뭐 해서 오 여기 감정 나오네요. 감정의 원인을 부사적으로 투부 정사가 하고 있죠. 그런 말 듣고 왜 이렇게 행복하는 건데? Why was he so happy? 자, 그럼 요거랑 같은 표현을 위에 표현을 응용해서 해보면 시제 확인했죠? 그래서 what made him so happy? 5-2 있으면 되죠. To hear that. What made him so happy to hear that? 이렇게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뭐 그게 어렵진 않죠. To도 안 쓰고 동사 원형 쓰면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I want to visit Iceland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놀뭐그그놀 뭐야? Northern 유럽이죠. 북유럽이죠. I want to visit Iceland. 아이슬란드 방문하고 싶어. What makes you want to go to Iceland? Go 뒤에 what이 오냐? Where 오냐? What makes you want to go to Iceland? 그랬더니 I want to see the Northern Lights 하고 있죠. Northern Lights. Northern Lights의 뜻은? 이렇게 북극광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라고도 해요? 오로라라고도 하죠. 나는 북극광을 보고 싶어. I want to see the northern lights. 오케이. 그럼 why makes you want to go there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이 왜? Why?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거기 가는 것을 to go there 해도 똑같다는 거죠. 됐습니까? Why do you want to go there?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조심해야 될건 동사 원형 이런 거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아이슬란드 방문하고 싶어. Want to visit Iceland. 오케이. 도대체 무엇이 너로 하여금 거기 가도록 원하도록 만들었니? Want to go there.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뭐라고요?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그랬더니 북극광 보고 싶어. Northern Lights.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풀어보시고요. 어벤져스? 이제 한물 갔네. 오케이. 그 다음에 허락 요청하기인데 이제 중1 때 배웠던 뭐 May I 동사 원형이죠. May I have this sandwich? 이런 거였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몇종 세트였더라? 3종이죠. Can I have? Could I have?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미 얘기했듯이 May I have this sandwich? 했을 때 허락할 때는 Yes, you may. Yes, you can. Yes, you could.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락하는 건 뭐다? Yes라 그랬어. 근데 여기에 이제 mind가 나옵니다. Do you mind if I? Do you mind if I는 뜻은 너는 싫겠냐? 만약 여기 동사 원형이 와서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If는 1번이야, 2번이야 했을 때 너는 싫겠니?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이니까 1번.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문인 거죠, 지금.
그러면 보르장머리 없이 윌 넣으면 안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근데 무슨 뜻도 있어? 인지 아닌지라 는 것일 때는 무슨 절? 아까는 조건의 부사절이었는데 인지 아닌지라 는 것이니까 명사절이니까 이 뜻으로 쓰였을 때 미래 표현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쵸. 해도 돼야 된,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I don't know if he will come. 됐습니다. 난 모르겠다. What? 뭘 모르겠는데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를. 만약 그가 오는지를 이 아니고요. 그거 모르겠다지. 됐습니까? 뭐 일단 여기에 요렇게 조건절이라는 거, 뭐 문법적인 거 먼저 살짝 얘기하면 조건절이니까 이딴 거 쓰면 안 되고 해서 끝나면 안 된다 했어. 여기는 대화 파트에 I니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동사 원형들이 쭉 나오겠죠. 내가 미래에 할 행동이지만 If I will open the window 하면 안 되고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넌 싫겠냐? 만약 내가 창문을 언제 연다면? 미래에 연다면이지만 If I will open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만 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은 뭐 창문 열어도 되겠습니까를 기준으로 계속 설명하면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해도 되고 mind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도 되고 뭐도 된다는 설명하고 있는 거야.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해도 같은 표현이라고요. 너는 창문 여는 것을 싫어하냐?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그래서 요거 if I 현재 시제를 써도 되고 이 자리에 뭘 써도 된다? doing 동명사를 집어넣어도 된다.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주의해야 되는 게 나옵니다. mind 자체의 뜻이 너는 싫겠냐? 라고 물어는 거기 때문에 no, not at all. no, not at all. 이렇게 대답하면 이건 뭘 줄여놓은 거냐면 no, I don't mind at all을 줄여놓은 거야. 뭐 여기 it을 넣어야 되겠네요. no, I don't mind it at all. 자, 여러분들이 좀 하다가 스탑한 파트가 있었는데요. 그래머 타파에서 이거 뭐의 강조? 무슨 뜻이고? 에롤은 전혀란 뜻이고 부정어의 강조라는 파트 해야 되는데 잠깐 스탑 됐어요. 전혀 싫지 않다. No, I don't mind it at all. 나 그거 전혀 싫지 않아. 그래서 줄여서 No, not at all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no라고 해.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렇게 주의를 주는데도 막상 시험 칠 때 막 그 no가 허락하는 거고 yes가 불허하는 거다라는 걸 까먹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전혀 싫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허락하지 않을 때는 yes 이렇게는 좀 무례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 나 싫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yes라고 거절하기보다는 Sorry, I'm cold. 뭐,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Sorry, I have a cold. 뭐 이런 식으로 거절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yes로 거절해도 되지만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그렇게 거절하진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외에도 뭐 1학년 때 배운 거 나오네요. 됐습니까?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Let me come in. May I come in? Can I come in? Could I come in? 됐습니까? 얘들은 물음표인데 얘는 마침표죠. May I introduce myself? 하고 같은 말이 Let me introduce myself 라고 했었잖아요. 됐습니까? 허락받기, 물음표 3종 세트, 마침표 Let me.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Is it alright if I come in? 됐습니까? 그래서 is it alright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if I come in 만약 내가 들어간다면 여기도 만약 라면입니다. 마찬가지 will 넣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is it alright if I come in 만약 제가 들어간다면 괜찮겠습니까? 이 표현도 있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응용해서 창문 열어도 되겠냐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is it alright if I open the window 그치? 뭐라고 해야 된다고?
If I open the window. 모두 된다고? 영어는 얘가 익히는 거라 그랬죠. Is it alright if I open the window? Is it alright if I? Is it alright if I?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나오네요. 자, let하고 뜻이 똑같은 말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그렇죠, allow라 했어. 됐습니까? 근데 얘는 5, 3, B이기 때문에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할 때는 let A do죠. 근데 얘는 5, 3에 A란 말이야. 원트하고 똑같아. 그래서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표현일 때 allow A to do입니다. 근데 얘를 지금 am I allowed 했던 얘기는 allow에 지금 몇 번째 녀석을 썼단 얘기야? 세 번째 녀석이고 allow의 뜻이 뭔데? 허락하다잖아. 그러면 am I allowed의 영어스러운 해석은 제가 허락을 받습니까? 이런 뜻이란 말이야. 내가 허락을 해줍니까가 아니고 제가 허락을 받는 건가요? 이런 느낌으로 am I allowed 해놓고 뒤에 to do를 넣으면 됩니다. 아까 to do 썼듯이 능동태일 때 allow A to do. 그러니까 뭐 will you allow me 뭐 요거랑 같은 말이 상대방에게 하는 말은 will you 이걸 능동태로 표현하면 will you allow me to come in 이었던 거야. Will you allow me to come in? Would you allow me to come in? 됐습니까? 너는 해줄래? 이 말이죠. 4조 세트. Will you allow? Can you allow? Would you allow? Could you allow? 요거였죠. 근데 지금 얘를 지금 뭐로 바꿔놓은 거냐면 당연히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you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지금 다시 쓴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am I allowed to come in?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 allowed 여기서 이제 이런 수거를 하나 알아두시니 수거가 아까 안 나왔는데 수거는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면 allow A to do인데 뭐뭐 하는 것을 허락받다라는 표현은 be allowed to do 요런 식으로. 근데 의문문이니까 am I allowed to come in now 이렇게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볼까요? 그래서 너는 싫겠냐 if I open the window 했더니 no not at all. 열을 해요 열지 말래요? 열랍니다. go ahead 이건 뭐 그렇죠. 네가 하려던 대로 해. 이런 느낌이라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허락하는 거고요. 거절하는 거 sorry but I have called. 미안하지만 나는 감기 걸렸어. 됐습니까? 그러면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지만 may I open the window, can I, could I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게 해줘 let me open the window. 그 다음에 아까 전에 A로 시작하는 그 단어 써서 am I allowed to open the window. 뭐라고요? Am I allowed to open the window 해도 되지만 am I allowed 만약에 이 자리에 am I allowed to open the window를 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싶으면 yes 여기 방금 뭐라고 바꿔놨어? Am I allowed to open the window라고 했죠? 이거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문 열라는 대답은 뭐가 돼야 한다? Yes, you are 해야 되겠죠. Yes, you are allowed to open the window.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May I open the window 했을 때는 Yes, you may가 같은 뜻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가끔씩 이런 문제가 나와. 여기다 밑줄 쫙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이럽니다. 그쵸? 그러면 만약에 뭐 창문 열라라는 게 no, not로 이렇게 돼 있으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may I open the window라든지 am I allowed to open the window라든지 let me open the window라든지 이런 건 안 돼. 못 바꿨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랑 같이 생각해야 된다? 대답과 같이 생각해야 돼. 여기 올 수 있는 표현인 것과 아닌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Do you mind if I 해도 되고 또 뭐 해도 된다 그랬더라 Do you mind를 그대로고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해도 된다 했습니다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버르장머리 없이 윌 넣지 말아라 만약 내가 연다면 너는 싫겠니? 만약 라면이다 주의하실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 풀이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뭐하기 하고 뭐하기 배웠냐 왜 울고 있어 What made you cry? Why are you crying? 됐습니까? 이거 하고 Do you mind if I 배웠습니다 Do you mind if I 얘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아직 안 뜨네. 응? 로그인이 안 돼 있네. 로그인. 로그인. 아이고 다시 열어야 돼. 잠깐만. 아까 그냥 열어놓을 거고 했네. 자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뭐하기부터 나오겠다? 이유 묻기부터 나오죠 됐습니까? Listen and speak 1이니까 원과 맨의 대화입니다. 뭐 성인 여성과 성인 남성 간의 대화인데요. 뭐 어떤 관계일지 또는 뭐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일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팩트 파악하면서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먼이 뭐래요? Is it your first time to visit Korea, Mike?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크가 뭐래요? I've always wanted to come to Seoul. 됐습니까? 뭐 부부관계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됐습니까? 뭐 친구 정도 사이인 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자 이름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라 그래요? Why do you come here?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배운 대로 하면 What? 시제는 과거가 낫겠네요 What made you come here? What made you come here? Why did you come here? Why did you come here? What made you come here? Why did you come here? What made you come here? 그래서 여기 온 이유를 묻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뭐래요?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여기에 아까 배웠던 그 수호가 나오고 있죠?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그 다음 계속 맨이 마이크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I'm going to go to the places I saw on TV I'm going to go to the places I saw on TV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Have fun, have a good time 됐습니까? 자 그러면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Is it your first time to visit Korea, Mike?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하겠고 To visit 라는 얘기 하겠죠 예상했던 대로입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rst는 뭐 좋아하지? 근데 왜 없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 am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쵸 안 되는 이유는 it is 뒤에 뭔가가 생략됐기 때문이죠 그쵸? 맞잖아 됐습니까? 뭔가가 생략됐고 그건 질문과 관계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모든 대답은 질문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ve always wanted to come to Seoul. 뭐 to 되게 많이 나오네. 뭐 이 to하고 설마 갔다고 얘기한 친구는 당연히 없을 거니까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I've always wanted 무슨 시제니까 넷 중에 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I've always wanted
to come to Korea.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대답이 What made you come here? 인데 일단 뭐 here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come의 형태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아실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made you come here? 전체를 다른 표현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는 아까 많이 했죠. 됐습니까? 중1 때 배운 스타일로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 됐습니까? 그랬더니 I'm really interested in 이게 나오고 있죠. I'm really interested in I have much interest in Korean TV shows죠. I have much interest. 내가 뭘 가지고 있대요? 관심을 갖고 있다. 어디에? In Korean TV shows에 I have much interest. I'm really into. I'm really interested in Korean TV shows. 됐습니까? I love Korean TV shows. 뭐 이런 거 비슷하고요. I'm going to go to the places I saw on TV. 자, 여기 마이크가 하는 말 I'm going to go to the places I saw on TV에는 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생략이죠. 어디에 뭐가 생략됐는가? I'm going to go to the places I saw on TV. Have fun. Have a good tim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화가 끝난 다음에 누구는 어디로 가겠죠? 그쵸? 오케이. 왜 가는지도 묻고 답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is은 뭐? 가주어. 그러면 to visit Korea가 진주어? 이게 가주어 진주어라면 얘를 여기다가 it 지우고 넣고 is to visit Korea your first time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한국 방문하는 것은 너의 첫 번째니? 입니까? 그래서 얘는 뭐 비인칭 주어죠. 생긴 게 꼭 가주어 진주어처럼 생겨서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첫 번째냐? 네가 처음 오는 거냐? Is it your first time? 그럼 to visit Korea는 명형부 중에 형용사죠. 됐습니까? time은 time인데 어떤 time? to visit Korea 한 first time.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첫 번째니 어떤 첫 번째? 한국을 방문하는.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와 비인칭 주어의 조합이지 가주어 진주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Is it your first time to visit Korea? 그래서 한국 방문하는 첫 번째니 어떤 첫 번째? to visit Korea 하는 first time이니 time 명사고요. 형용사에 공연을 받을 자격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Yes, it is my first time to visit Korea.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다. Yes, it is my first time. Time은 time인데 어떤 first time? To visit Korea. 한국 방문하는 첫 번째야. Yes, it is 위에 거를 your만 my로 고쳐서 그대로 마이크 빼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Yes, it is my first time to visit Korea.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it은 비인칭 주어죠. 됐습니까? 시간을 얘기하는 It is 9 o'clock 할 때 it하고 똑같은 it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ve always wanted는 무슨 시제니까? 현재 완료 시제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이죠. 계속 원해왔다. 네. 어떤 질문, 계속적이면 보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잘 어울린다고? How long? I've always wanted to come to Korea, come to Seoul since I was 10. 내가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울에 와보고 싶어 했다. For 10 years. 10년 동안 와보고 싶어 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잘 어울리는 계속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made you come here? 해서 come의 형태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오삼비니까 사역동사. 그래서 무엇이 영어스럽게 하면 무엇이 만들었니?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여기에 오는 것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보이죠? 그래서 요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요 질문을 그대로 응용해서 요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싶으면 Korean TV shows made me come here 인 거죠. Korean TV shows가 뭐 했다? made 했다. 그쵸? 시켰다. 누가 뭐 하는 것을? me가 come to 서울 하는 것을. 그래서 here는 come to 서울 대신 왔죠. What made you come to 서울? 됐습니까? 오케이. 뭐 서울에만 볼거리 있나 맞지? 구미도 볼거리 많지 않구나.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야? 이제 대학교 서울로 가야지. 그쵸? 왜? 가기 싫어? 가고 싶어? 빨리 집 나가고 싶어? 최대한 천천히 나가고 싶어? 최대한 천천히. 아, 최대한 천천히. 아, 가족들을. 역시. 어? 아, 나는 못 모르겠어. 야, 누나한테 뭐 용돈 받았으려고? 와우. 야, 너 그 내가 그 어? 네 누나의 성격을 아는데. 어? 일단 절대 안 주는 건 둘째 치더라도 주더라도 너는 잔소리 한 100만 배 터지게 먹을걸? 한 시간 동안 듣고. 아, 한 시간에 5만원 책정해놔. 어? 참네. 오케이. What made you come to 서울이었고요. 그래서 같은 표현은 뭐다? made 쳐다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Why did you come here? 하면 되겠죠. Why did you come to 서울? 습니까? What made you come here? Why did you come here? Come here가 그대로 쓰이는 건 똑같네요. Come here가 그대로 쓰이는 이유는 근데 사실은 뭐 똑같은 come here가 맞지만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오삼비라서 동사 원형이고 얘는 did가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came이 바뀐 거고요. 그래서 Korean TV shows made me come here. I came here. TV 쇼들 때문에. Because of Korean TV shows.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여기는 푹 빠졌다는 표현으로 뭐라고 했다?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자체 중요합니다. 뭐 중요 표시 안 했다고 해서 be into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얘기했어. interest가 관심이라는 명사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응용하면 I have much interest in Korean TV shows 라든지 I'm really interested in Korean TV shows 라든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챙겨 두셔야 되겠죠. be interested in, have interest in.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I have a lot of interest in Korean TV shows. I'm really interested in Korean TV shows. Korean TV shows are very interesting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자, 그 다음에 생략을 찾아보면 끊어 있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I'm going to go가 누가 다 덩어리죠? 됐습니까? 나는 뭐 할 계획이다? 갈 계획이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냐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왜 장소들로 갈 거라 했는데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내가 TV에서 봤던 장소들에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go to the places I saw on TV. 자,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뭔가 할 때 places니까 당연히 where겠죠? 틀렸죠? 오케이. 내가 where가 되려 그러면 여기에 선행사인 the places가 어떻게 들어갈 때 where가 된다 했어. 달고 들어갈 때죠.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the places and I saw them on TV 아니야? 그러니까 선행사인 the places가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 what에 대한 명사 자격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당연히 where가 아니고 뭐야? which나 that이지 이놈들아. 왜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문법 제목이 뭐라 했냐? 이 자리가 관계 대명사 자리게, 관계 부사 자리게.
그걸 틀리지 않는 요령은 뭐? 달고 들어가는지 걍 들어가는지. 됐습니까? I saw the places on TV지. 아니 뭐 I saw in the places 아니잖아. 됐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봤다라는 what에 대한 명사 목적어로서 들어가니까 명사적으로 들어가니까 관계 부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를 써야지 목적격이라 생략된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봤던 내가 TV에서 봤던 장소들로 to the places that I saw on TV.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have fun in 서울 이 말이죠. 서울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렴. Have a nice day. 뭐 have a good time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돋보기를 꼼꼼하게 잘근잘근 씹어 먹어봤고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먼의 이름은 안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맨의 이름은 마이크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마이크는 뭐예요? 마이크는 투어리스트죠. 투어러 또는 투어리스트. 투어리스트 하면 되겠네요. 트래블러. 오케이. 관광객인 거죠. 이름도 벌써 마이크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워먼은 아무래도 이제 네이티브인 것 같아. 현지인이죠. 됐습니까? 뭐 둘이 뭐 외국에 사는 친척이 방문했다든지 아니면 뭐 펜팔로 요즘 펜팔 하는 사람 있나? 뭐 인스타로 만난 친구인데 놀러 왔다든지 뭐 있습니까? 절대로 만나면 안 되겠죠. 위험합니다. 있습니까?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채팅 가끔씩 안 날라오던 거야? 인스타를 보니까 막 그런 놈들 가끔씩 있던데 군복 입은 사진 막 프로필 들어가니까 뭐 전부 군복 입은 사진이 뭐야 이 사람? 저는 뭐 런던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이제 하면서 당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됐다고 막뭐 하여튼 한 명은 투어리스트 트래블러고요. 한 명은 서울 사는 사람. 여자는 서울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이크한테 처음 왔냐고 물어봤어요. Is it your first time to visit Korea? 그랬더니 처음 온거 맞고요. 한국 첫 방문이고요. 그 다음에 늘 오고 싶었다고 얘기합니다. 난 늘 서울에 오고 싶었어. 됐습니까? I've always wanted to visit Korea. Visit 서울. Come to 서울. 그랬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늘 오고 싶었다니까 도대체 왜 오고 싶었는데? 라고 묻습니다. What made you come here? What made you come to Korea? Come to 서울.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에 푹 빠져 있다? Korean TV shows. 됐습니까? 뭐 코리안 TV 드라마즈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하여튼 TV 보고 빠졌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우리도 보면 뭐 러닝맨에 나왔던 장소다 이러면서 한 번씩 뭐 저 어릴 때 애들 데리고 야 여기 러닝맨 나왔던 데다 이러면서 데리고 다니고는 했었는데 요즘은 바빠서 못하지만 따라다니지도 않죠 이제는.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뭐 하여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 뭐 누구랑 키스했던 장소지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광화문 돌담길이네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여기 뭐 정형돈이랑 GD랑 같이 뭐 옷 사던 동묘네 여기가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겠다. I'm going to go to the I'm going to visit the places. Places는 place I saw on TV에서 봤던 장소. 됐습니까? 방문하는 건 미래고요. TV에서 봤던 건 당연히 과거라야죠. 그러니까 과거에 봤던 장소를 미래에 가볼 예정이고 have fun 이러고 있습니다. 뭐 별 거 없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 봅시다. 그래서 누가 먼저 얘기하더라? 워먼인가 맨인가? 워먼이 처음 온 거냐고 묻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First time and time인데 어떤? To visit Korea, Mike 하고 있어. Is it your first time and time인데 어떤? To visit Korea, 한국 방문한 first time. 빈칭 됐습니까? 그 말은 이게 대수로 Is that your first tim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한 거야. 빼박 it 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랬더니 Yes 그렇다. It is 뒤에 뭐 생략된 말까지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 보이죠. 됐습니까? 거기에 뭐 항상이라는 부사, 빈도 부사 넣어놨고요. 됐습니까? 여기 오고 싶어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Yes, it is my first time to visit Korea. I've always wanted to come to Seoul. 됐습니까? 왜 한국이라고 그랬지? 오케이, 고쳐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지금 고치자. 여기서 edit 들어갔어. 항상 서울. 뭐 이거 하면서 지니 SM 뭐야 이걸 있겠네. 됐습니까? 왜 한국인데 서울이지? 말하면서. 오케이. 지니 그런 거 용납 못 하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늘 오고 싶었다니까 뭐가 궁금해? 여기 오고 싶어 한 이유를 과거 시제로 묻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made you come here? 됐습니까? Why did you come here? What made you come here? 다음 표현은 어디에 진짜로 푹 빠져있다라는 표현 나오죠? 제가 빠져있는 건 Korean TV show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 마디 더 하는데 계획을 말합니다. 생략된 말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한 다음에 going to go to the places and places that I saw on TV. 됐습니까? That I saw on TV. Which I saw on TV. Where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즐거운 시간 보내라면서 have fun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야.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계속해서 뭐 묻기 이유 묻기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엔 보이와 걸이고요. 뭐 거의 뭐 저거겠죠. 친구 사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래서 보이하고 걸이 대화를 하는 뭐야. 왜 자꾸 뻗대냐 넌? 초장이라니까 이 자식아. 자꾸 물어봐. 아, 제작 완료 안 하고 내가 계속 편집을 눌렀구나. 자, 그래서 보이가 먼저 얘기합니다. 뭐래요?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아, 이거 보니까 그거를 살짝 얘기해 준다는 게 안 했네요. 아까 전에 여기에 first가 있는데 더가 왜 안 붙냐 하면은 소유격이 있을 땐 관사를 안 써요. 됐습니까? 뭐 the my book, a my book 이런 거 없다 그랬었습니다. 됐습니까? 소유격이 관사 더를 대체합니다.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거리 반응이 What makes you say so?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뭐라 해요? The blooming, but I have to stay inside to study for my exams. Flowers are blooming, but I have to stay where? Inside to study for my exams. 됐습니까? 그랬더니 거래 반응이 Oh, I know what you mean.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 광팬이 칠해보겠습니다.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급 표현이네요. 그쵸? 무슨 급 표현이죠. 뭐 in 올 때도 있고 off 올 때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뭔가 생략됐다 했는데 생각날래나. April is the worst month. 뭐 됐고, What makes you say so는 뭐 그 얘기 똑같이 하겠죠? 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죠? 그치? 맞죠? What makes you say so? 오케이. 그 다음에 flowers are blooming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근데 뒤에 뭐가 보이냐면 but이 보이죠. 그럼 뒤에는 좋은 거 나오겠어? 안 좋은 거 나오겠어? 안 좋은 거 나오겠죠. I have to stay inside to study for my exams. 뭐 have to 나왔으니까 뭐 알죠? 여기다 not 집어넣어보자, 물어보자 뭐 이런 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study 명형부. 그 다음에 I know what you mean. 얘는 당연히 거기다가 형광펜 칠하겠죠. 뭐? what이죠. I know what you mean. 아, I know what you mean. 보니까 요거랑 뭔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뭔가도 설명할 수 있네. What makes you say so? 하고 요걸 보니까 뭔가가 생각났어요. 요 둘을 어떻게 연관 맺어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what에 대한 얘기를 재밌게 해볼 수 있을까? 두근두근하죠? 그렇죠. 그래서 눈이 지인이 눈 상태가 지금 승빈이 눈도 똑같고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최상급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그녀는 가장 키가 크다. 나에 반해서 she is the tallest in my class.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여자 아이들 중에서 of all the girls 이런 식으로 쓴다 했죠. 근데 여긴 복수명사 아닌데 왜 of예요? of all months라는 말이 생겼댔어.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예외적이야. 원래는 단수가 올라 그러면 in이 오는 게 맞는데 of the year라는 표현이 in the year보다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of the year를 쓰는 겁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of the year라는 표현이 최상급에 많이 쓰인다. 1년 중에서 라는 표현에서 of the year 뭐? of the year 라는 표현을 쓴다. 오케이. 그래서 뭐 4월이 최악의 달이다 1년 중에서 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what makes you say so?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도록 만드니? 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제 확인했죠? 네. why do you say so? 'Why do you say so?'고 그 다음에 so는 그렇죠. That why do you say that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그래서 so는 뭘 잡아왔다? boy가 한 말 그렇죠. 앞문장 전체를 잡아왔죠. What makes you say that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너는 4월이 왜 1년 중에 최악의 달이라고 말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lowers are blooming. 꽃이 피고 있는 건 좋은데 have to stay inside to study for my exams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and 따위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뭐 만약에 여기에 마침표였다. flowers are blooming. 그러면 여기에는 however I have to stay inside 이렇게 나겠죠. 됐습니까? 그때는 but은 쓰면 어색하고요. 됐습니까? but은 접속사. However는 연결 부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뭔가 연결해주는 건 공통점이야. 됐습니까? 근데 but을 쓰면 한 문장으로 처리되는 거고 however 쓰면 앞에 문장 하나 끝났고 새로운 부사가 하나 나오고 나서 뭐 새로운 문장 시작한다 뭐 그런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나는 머무를 필요 없다. I don't have to stay. 내가 머물러야만 하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방금 전에 여기 난 넣은 거 뭐였어? I 24번째 얘기한다 이제. 어? I don't have to stay 였지? 네. 그러면 이거 묻는 말 만들면 내가 머물러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Do I have to stay inside 잖아? 어? 네. 이거 자꾸 왜 해봐요? 현재 완료 시제랑 비교하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리고 I must stay 하고 같은 표현이다. Don't have to 같은 말은 don't need to, need not stay 이런 게 있다 했습니다. Need not do, don't have to do, don't need to do, need not do, need not 동사 원형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명형부 해봤더니
그렇죠. 부사죠. 뭐 아야 아 아까 내가 형 앞에 야 내 수업 스타일 왜 미리 형 앞에 치려는데? 어? 그 머리 텅텅 비우고 있으니까 어? 실력이 느나? 그럼 부사 중에서 뭐? 의도죠. 뭐 하기 위하여? 나의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하여 실내에 머물러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 말은 여기에 so as to, in order to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I have to stay inside in order to, so as to study for my exams.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유를 여기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는데 나쁜 일도 있다. 4월은 중간고사의 계절이죠. 5월달 지나 여러분들은? 아, 4월 27일. 아 그렇구나. 20일 정도 남았던 것 같던데. 19일 남. 오케이. 되게 좋아하네. 됐습니까? 어 19일이네. 오케이. 여기 앱에다가 딱 띄워놓으면 되잖아요. 위젯 기능 해가지고 저 D- 이런 거 기능 있잖아. 네. 그쵸? 네. 해놨지? 아니요. 안 해놨습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쵸? 네. 오케이. 다음 주 되면 2주 남네? 아. 네. Oh, I know what you mean. 그래서 어 알겠다.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한 거야. 이유를 물어봤고 왜 4월이 최악의 달이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랬더니 어 좋은 일이 있는데 안 좋아. 그러니까 상대방 설명 듣고 나는 뭐 하겠다? 알겠다. 뭐를 알겠다?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렇죠. 그러니까 mean의 뜻을 제발 의미하다라는 뜻으로만 고정시켜 놓으면 안 돼. 됐습니까? 무슨 말을 설명하는지를 알겠다 이런 뜻이죠. I know what you mean. 근데 사실은 이건 좀 어색해. 이거 말고 뭘 써야 되냐면 이걸 쓰는 게 맞아요. I see what you mean. 왜 그러냐? I know는 네가 얘기 안 해도 벌써 알고 있었거든 이란 뜻이라 했고 I see는 오 네가 말해줘서 알겠다 했잖아. Oh, I see what you mean. 됐습니까? Okay. I understand what you mean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what은 당연히 1번이다 2번이다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I know the things that you mean.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랑 얘랑 연결시키다 했는데 그러면 I know what you mean을 봤으니까 아까 전에 what makes you say so, why do you say so 말고 또 하나 더 뭐 있냐. What do you 이거 말 아, 어. 이거랑 붙이자. I don't know랑 붙이자. I don't know what you mean 하고 바꿨을 수 있는 거야. I don't know what you mean. 그러면 I don't know what you mean의 뜻은 나는 뭐 한다? 모르겠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했더니 뭐 what makes you say so? Why do you say so? I don't know what you mean. 이런 것들이 다 뭐 묻기가 된다? 이유 묻기가 되는 거고 이 what에 대한 얘기 해보면 이번에는 그렇죠. 의문사고 간접 의문이죠. 뭐랑 뭐랑 합친 거다 이건? I don't know 더하기 what do you mean? 뭐라 하는 기고 what do you mean?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the thing that you mean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 don't know what you mean의 what은 what you mean 부분이 물음표 덩어리죠. 됐습니까? 하지만 I see what you mean은 이제는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는 물음표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는 I know what you mean이었는데 여기는 I don't know what you mean. 그것만 나요. What you mean은 똑같은데 한 번은 의문사가 되고 한 번은 관계대명사가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만 얘가 좀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껐다 켜야 돼.